의원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아니 그래 뭔가 괜히 사람 우리 시청자들이 기분이 좋아하시길래 의원님 오늘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님이 선출됐는데 네. 앞으로 원내대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어떤 방향 속으로 가야 되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바란다 어떤 게 있을까요? First of all. 퍼스트 오브 올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 총평을 하자면 네. 될 사람이 됐다. 아, 될 사람이 됐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예, 예. 당 의원들이 예. 이재명을 지키자, 이재명 중심으로 단결하자. 네, 네. 하는 것을 표로 확인해 줬다. 아.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후보는 직접 누구한테 전화를 걸거나 의사표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심전심으로 통했다. 이심전심으로 통했다. 네, 그래서 될 사람이 됐다.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당이 단결하라 하는 메시지다. 네. 이런 거고 네. 더불어서 개혁 입법은 빨리빨리 추진하자 하는 것이 의원들의 이제 과반수 중론이 됐다. 네, 네. 이런 거고 네 번째는 그래도 역시 이낙연 전 총리도 건재하다 라는 것을 이제 암시했고요. 그래서 네. 흠집 내지 말고 서로 네. 보듬어 가면서 예, 예. 하나 된 민주당이 되라 네. 이런 메시지로 네. 읽히고요. 네. 전 말은 안 했지만 대체적으로 박홍근 의원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네, 예, 예. 쭉 되는 분위기였고, 예. 뭐 최강욱 의원이 나온 것은 네. 좀 더 주마가편, 네.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듯이 개혁의 말에 네. 좀 더 채찍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예. 효능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디테일 전술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서는 네. 뭐 명락 대결에서 이재명 다시 승 뭐 이렇게 제목을 악의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아 벌써 예고를 하는 겁니까 조선일보의 예, 논조를 예예 예. 예. 역시 이재명 후보 예. 당 장악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예, 예. 이재명 개 활개쳐 뭐 예를 들면 이런 부정적인 이제 예, 예. 제목들이 달고 뭐 내용 분석일 텐데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 예예 예. 네, 그리고 조선일보나 조중동 같은 경우는 취재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의원들이 그렇게 잘 취재에 응하지도 않고. 그렇죠. 정보를 주지도 않고. 네. 네, 그래서 어젠가 그제 제가 개총사한테 그랬잖아요. 네네. 열정은 갖되 흥분하지 말자. 좋은 말씀. 그러니까 이번 원내대표도 사실 이제 의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너무 좀 약간 과열되게 네.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의원들은 뭐냐면 아니 원내대표 의원들이 어린이 자라서 할 텐데 너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소모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의견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당을 지키고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 네. 그것은 열정으로 그쳐야지 너무 지나치게 흥분한다거나 뭐 거기에 또 뭐 욕설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일단 안 좋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도 좀 자제하라고 했어요. 그치, 이재명 후보가 그걸 시킨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민주당을 사랑하고 답답하고 좀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것도 의원님들도 좀 알아주셔야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는 서로 입장이 좀 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박홍근 후보를 이미 생각하고 찍을 수 있는 의원들한테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네가 이럴 때냐, 밥이 넘어가냐 이런 식으로 막 문자를 보내면 네네. 그건 결례가 좀 될 수도 있어요. 예예. 그리고 좀 개혁적인 의원들이 그럼 당내에서 입지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문자를 보내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용을 굉장히 뭐랄까 좀 인간에 대한 예의라든가 뭐 이런 걸 지키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네네. 이번에도 이제 다른 의원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정책 의원은 저기 문자 폭탄 안 받아요? 저는 안 받아요. 저는 문자가 별로 안 와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왜 문자를 안 보내겠냐 사람들이.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악플로 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예. 의미가 있고 네. 제 감으로는 박홍근 의원하고 중간 전화를 많이 했는데 예예. 예. 그
본인이 나름대로 진짜 안간힘을 쓸 겁니다. 제가 검찰 개혁 믿어도 되나요? 근데 개혁 입법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 안간힘을 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박병석 어제 그제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퍼즐을 봤을 때 네네. 우리가 하려고 하는 100%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이제 박홍근한테 너 이럴 줄 알았다 막 문자 보내고 이러는 게 솔직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미리. 근데 하라고 해야죠. 그래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빨리 원내 돌아가셔갖고 또 다음 주부터 활약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안방 정치를 하고 있잖아 내가. 안방에만 있잖아요. 안방 정치. 안방 정치 통했어요? 예? 네? 안방 정치 통했어요. 그 의원님 박홍근 의원 아 박홍근 의원이 결국 개혁 입법 통과하려면 박병석과 어떻게 잘 하겠죠? 아, 난 솔직히 박병석 뭐 믿을 수가 없어 갖고. 지혜롭게 잘 해야죠. 예. 네. 또 의원님 또 힘 좀 써주세요. 네, 이 중요한 순간에 안방에만 있어서 안방 정치만 해가지고 참. 괴롭네. 네, 어쨌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지지자들 웃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총수 그 시사타파 이걸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요. 네. 의원님께서 해설을 다 해주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해설 마음에 들었죠? 예, 앞으로 우리 하나로 아까도 저도 박광훈 의원님한테 박수 쳐주고 이원우 의원님, 최강욱 의원님한테도 다 수고했다 박수 쳐주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박홍근 의원님 당선 축하드리고 박홍근 의원님이 앞으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다른 박홍근 의원님을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도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하고 일단 선대위 구성 우리가 좀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들 쳐다보도록 하십시오. 예.